Story do Gomes.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고민입니다. 자, 이번에 상담 내용이 좀 한 네 분 정도가 똑같은 아파트 단지 고민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로 좀 먼저 우선적으로 좀 상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용은 이겁니다. 자, 잠실 주공 5단지 33평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기대가 있긴 한데 최근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거 매도를 그냥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상담입니다. 자, 실제 이거 5단지 상담이 좀 한 4건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실제 뭐 재건축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 뭐 언론에서는 뭐 재건축 된다 이야기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 심리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상담 주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실 주공 5단지가 상당히 좀 요즘에 좀 이슈되는 아파트 단지이긴 한데 자, 금액을 한번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요. 자, 실제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자, 112제곱미터를 보니까 최근 11월 달에 거래된 것들 10월 달에 19억 850이 좀 거래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실거래가가 19억 9,800만 원 거래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2년도 6월 달만 해도 실거래가가 27억대에 거의 보통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자, 27억인데 지금 20억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 7억 정도가 빠진 실거래가 찍혔다는 걸 좀 심리적으로 이게 좀 하락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더 갖고 가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잠실 주공 5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단지도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막 활활 타오르는 시기 아닐 때는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이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가끔 급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세대 있는 데에서 거래가 극하게 뭐 싸게 나오는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세대수가 상당히 많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좀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자, 지금 세대수가 거의 2,411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실거래가가 좀 더 싸게 거래 찍힌 게 하나 나오면 눈에 확 띄죠. 그런 부분 때문에 불안한 심리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대출을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이야 금리 인상이 때문에서 뭐 불안한 경우도 있겠지만 왜 갖고 가야 되는지 좀 풀어드리면요. 자, 잠실 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50층 이야기가 강남이나 뭐 다른 지역들 보면 35층 룰이 이번에 폐지됐죠. 2040 도시 기본 계획 바뀌면서 35층 룰이 폐지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50층이 이제 신호탄을 던졌다 이야기하는데 잠실 주공 5단지는 예초에 50층이 허용이 된 지역이죠. 자, 2017년도에 정비 계획을 짜면서 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이 잠실 주공 5단지 인근 잠실역 기준으로 봤을 때 광역 중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잠실 주공 5단지를 준주거로 종상을 시켜주면서 최고층 50층까지 허용해 주겠다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미 50층이라는 거는 허용이 됐죠. 다만 이제 뭐 학교 부지나 그런 것들 이해관계 때문에 잠시 좀 속도를 안 냈던 부분이었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50층이 아무래도 좀 뭐 본격적으로 넣어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강남 같은 경우 대치 이제 미도 아파트 이제 한보 미도 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층이 이제 바로 신통 기획 1호죠. 그래서 이미 50층이 허용되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여의도 한양이나 압구정이나 뭐 다양하게 이제 50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잠실 주공 5단지는 이미 50층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용도적 준주거로 해서 50층 허용이 이미 됐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그런 뭐 좀 불안감이라는 거는 좀 떨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좀 정체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 속도를 조금, 그러니까 엑셀을 좀 더 세게 밟지 못하는 부분과 함께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사업비나 뭐 그런 다양한 조달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잠시 속도를 늦춰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를 달리는데 과속 방지턱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죠. 안전하게 좀 약간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어쨌든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저 50층 관련돼서 뭐 과감하게 뭐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시청자님께서 뭐 좀 다른 지역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잠실 쪽 보고 있는데 이미 주공 5단지 가격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대단지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일 때는 뭐 크게 티가 나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뭐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상승하는 시기에는 또 대단지 아파트들이 그만큼 확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여겨서 또 투자를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 뭐 잠시 주공 5단지 뿐만 아니라 우측에 뭐 장미 1차나 2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뭐 노화된 부분도 있고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신다고 하시면 또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고 정리해드리고요. 또 꼭 궁금하신 내용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잠실 보시면서 자양동 거주하시는 분들, 아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한가병도 있을 거고, 또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60층 이상 뭐 짓는다 이야기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뭐 그런 분들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시면 또 한번 또 상담, 또 많은 지역들은 특히 더 빠르게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또 궁금하신 문의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